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걸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찬양 악보 파일로 보내드렸는데 핸드폰에서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평생 동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절대제자의 축복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이루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역자 조장훈련 인도받는 사역자라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사역자들을 세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냐? 바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다가 40세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을 평범한 목자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또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청년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혈기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80세라는 노년이 되어지고 있을 때 인간의 그 무력감 이런 것들을 통감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하나가 돼서 단결해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또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의 능력,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함으로 인하여서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아니고 나의 역량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역자 리더자들, 앞서 세운 리더자들에게 꼭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한마디 말하면 동행의 약속을 하십니다. 동행의 약속을 통하여서 한마디 말하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이렇게 굳게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27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봐도요,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지금도 복음에 사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전 나라가 살아나고 237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신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항상 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여러분들의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 제자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들은 누구와 함께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항상 생각하고 제가 임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안 그럼도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할 때마다 뭐가 느껴지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보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거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어지고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훈련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체질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축복.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으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누릴 게 있어요. 항상 누릴 거. 항상 누릴 세 가지. 항상 누릴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인도받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위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바로 권세.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세 가지, 권세 네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도 응답.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흑암, 저주, 재앙, 꺾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고 돕게 하시고 그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를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보여지는 환경, 나에게 느껴지는 그 한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선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성취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것, 절대 제자가 가고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모든 곳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누리고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어디에? 지역에 있는 또 구역 안에 있는 우리 교구 안에 있는 우리 예원교회 각 기관에 있는 전 세계에 아직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맡긴 것을 통하여 직분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 구원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다루는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자입니다. 이 영혼을 다루는 자는 바로 최고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인도를 잘 받아야 되나? 제가 장례 예배가 있어서 장례 캠프가 있어서 이제 집례로 지내는데 이렇게 발인 예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발인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게 되어지면 목사인 이제 제가 제일 앞에 서고 뒤에 이제 바로 영정 사진과 이렇게 위패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뒤에 쭉 서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뒤에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행렬이 시작되어집니다. 2층에 있다가 이렇게 1층으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옆에 이렇게 살짝 보게 됐는데 제 뒤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이번에는 더 느껴졌어요. 아, 맨 앞에 선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올바른 복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선을 따라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리더자, 인도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쭉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장례 캠프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 가문에 생명이 들어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도 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리더자는 인도 사역자는 사람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데 또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야 될면 믿습니다. 제 앞에 누가 있냐면 거기 총 장례 이렇게 그 이렇게 주관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다 해주거든요. 이렇게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하면 따라오십시오. 이 자리에 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맞다.
나 혼자서 가는 거 힘들지만 나보다 미리 앞서서 이야기해주고 이끌어 가는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에게도 바로 사역자 앞에 내가 주관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 가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에 사로잡히고 오직 복음 안에 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8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법, 바로 그 말씀 안에서 굴복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생각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다루는데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육신적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의 롤 모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받는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충만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 충만이고 인도도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사역을 시작하시기 먼저 뭘 받으셨냐,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뭘 임하셨냐, 성령이 임함, 성령이 임하였다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뭘 하냐, 바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스타트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받는 시험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명예와 자랑 문제,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서 바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것, 또 우리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나가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시험, 문제를 뭘로 이기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면서 이겨나갔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 광야는요, 춥고 외롭고 또 두렵고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현장,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광야길.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을 걸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만나로만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세상에 가져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그걸 생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불뱀이 나타나서 사단의 공격, 불뱀에서 우리를 물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노뱀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며요,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죽음의 문제도 끝나고 재앙의 문제도 끝나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에 있는 모든 광야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틀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체질로 만드는 영적인 훈련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훈련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에 가셔서 각처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직분을 맡았다. 아, 그러면 우리의 직분의 첫 스타트는 뭐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고,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고 포럼을 나눌 때 내 힘과 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들,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뭘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요,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70인 제자들이 각 처에 가서 귀신을 내어줬고 그리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 와서 막 자랑해요. 아,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거 상관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가는 곳에 하나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떠나가며 구원 얻는 귀한 축복의 역사.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오셔서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냐?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이고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장래일을 알리신다. 우리에게 되어질 모든 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들을 다 알려주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목적 바로 계시를 증거하고 완성하는 것.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는 그 응답. 증인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우신 교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24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시는 기쁨을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왜 주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령에 우리가 인도받는 사역자는 제가 여기다가 딱 넣겠습니다. 무슨 인도받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작, 사역,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야지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바울과 많은 사도들도 어떻게 시작했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무슨 말을 할 거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보다 더 큰 목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최초로 여신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디아스포라 15개의 나라의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사역자 모든 이 말씀 성취는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역사가 일어나네 아 역사가 안 일어나네 뭐 그러면서 힘 빠지고 힘 있고 뭐 우쭈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봐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 사도들 안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냐?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모인 곳에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임해야 되냐? 세상적인 것들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나거든요. 담대히 담대하게 선포. 하나님 제가 가는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 하는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모인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또 분자들이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돌아가서 그 현장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여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성령이 충만한 장소 흩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면 빌립에게 하나님은요 8장 29절에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야 될 곳, 만날 사람, 성령에 사실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게 하세요. 성령의 인도. 만날 사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만날 자를 만나면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나가고 1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터키에 있는 아시아 쪽이에요. 우리 지금 있는 여기 아시아가 아니라 그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가고 안 가고도 성령의 정확한 인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역자. 그러면서 13장 4절에 보면 팀 구성할 때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돼요. 파송.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지역과 현장은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역장과 조장과 사역자와 이런 부분들을 다 팀을 구성하셔서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귀한 또 축복을 누리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교회를 보살피도록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직분은요, 그냥 함부로 여기를 직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감독자로, 또 섬기는 자로, 헌신자로.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보살피도록, 영적인 교회인 바로 영혼을 가진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의 정말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또 우리 예원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보살피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직분 아 하기 싫다, 아 귀찮다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귀한 이 직분을 이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은 우리가 누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요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읽어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이 축복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또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잘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절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경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속성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언약을 보게 되어지고, 예배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속사람을 강건.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이 선물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
힘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는 능력도 주시고 애원하면서 또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양한 언어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통역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각기 다양하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열매고 시작이고 끝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모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충성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셨고 모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반드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해요. 다른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역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걸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걸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라. 여러분들의 각 지역에 여러분들에게 붙여있는 구역원들에게 여러분 기관에 맡겨있는 그 영혼들 렘넌트들을 위하여 모든 현장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지역에 내 구역 안에 내가 가는 모든 기관에 포로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눈이 먼 자, 눌린 자. 우리도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이 기간이 주의 은혜의 해예요. 이 은혜의 해 동안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그 근본 문제, 죄에서 자유, 해방 얻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고 계시죠. 안 되는 나, 연약한 나, 늘 넘어지는 나,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또 우리가 연약함으로 불신앙의 체질, 염려 체질 다 아세요. 능력도 없는 것도 아시고 힘도 없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분 주시고 왜 지역 주시고 왜 구역 주시고 왜 사역을 맡기셨나? 하나님의 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봐라.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네가 봐라. 내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사라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보이신대요. 보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 주시려고. 그래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체질 아세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의 손에 성령 충만함 속에 나아가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37 서밋에 쓰임받는 인도자,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락방과 또 구역과 지역과 교구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아, 성령의 충만함 속이구나.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오지요, 당연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문제, 하나님 자녀에게 나에게 오는 문제, 성령 인도 안 받고 나아가는데 정말 사역하는데 오는 문제, 모든 것들은요, 문제는 과정이고 기회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 어려움을 성령의 충만함 인도 속에서 기회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충성된 헌신자, 충성된 헌신자가 되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름 받아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구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조지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